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녹색당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이제 강력하게 대변하는 정당으로 등장을 했고 이미지를 실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여러 정당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성별 갈라치기 양상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러면서 2030의 젠더 갈등이 아주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녹색당 도지사 후보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정말 저도 여성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치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정폭력 발생률, 성폭행, 성폭력 발생률이 뭐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뭐 제주 여성 임금 역시 뭐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제주 마을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 역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처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드러내야 한다고 사실은 저는 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내면서 이것이 한쪽을 편드는,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권리, 인간답게 사는 그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설득해 나가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공약이나 정책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도정을 행정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부지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평등한 이제까지는 원희룡 전 도지사 그 도정 안에서 성평등 정책관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뭐 마을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의 향약을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계획 안에 머물면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런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부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평등한 정책들을 제대로 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현재 도정에서도 여성 일자리과까지 사라졌다고 알고 있어요. 더 이런 성평등 정책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에서 오히려 기존에 했던 정책들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성평등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예산과 정책들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평등 부지사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성평등 부지사를 도입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소수자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그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제 시위를 벌이시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서민들의 그 출근 시간에 이렇게 지하철을 막느냐라고 하면서 좀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삶의 질의 문제가 이제 이번에 또 이슈로 부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녹색당 도지사 후보로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단체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쭉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배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장애인 정책들이 사실은 그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차원인 것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따르지만, 버스를 타기에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상버스가 없고,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강장과의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 장애인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지만 단한 번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된 정보를 장애인들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비단 저희 뭐 제주에서의 교통 보행권 문제와도 사실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다니기도 불편한 이 도로 문제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0.2%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 교통 예산에 보행권과 관련한 예산은 0.2%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로 건설이나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매년 4천억 원, 3천억 원씩 쓰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돌리기만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제주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